마늘 대여섯 개를 으깨서 다져주세요. 다진 마늘은 1인분 기준 한 큰술 준비해주세요. 곰과 호랑이에게 마늘과 쑥으로 동굴에서 100일 자가격리시킨 분이 누군지 아세요? 단군 할아버지 아니고 관웅입니다. 단군의 아버지예요.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팬에 식용유 4큰술 둘러주세요. 그리고 마늘을 넣어주세요. 이제 중불에서 서서히 마늘을 익혀주세요. 약간 갈색을 띨 정도로 익혀주시면 됩니다. 마늘 튀는 거 조심하세요. 그러고 보니 환웅은 곰에게 100일간 자가격리하라고 했는데 21일 만에 여자로 만든 것을 보면 환웅이 급하지 않았을까 음란마귀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단군의 아버지가 환웅이라고 했죠. 단군의 어머니가 웅녀거든요. 아무튼 21일 버틴 곰도 대단하네요. 그래서 미련 곰탱이라 하는가 봅니다. 이제 진간장 한 큰술과 맛소금 한 꼬집 정도 넣고 약불에서 1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불을 끄고 밥을 넣어주세요. 밥은 물기가 많고 뭉쳐진 진밥 사용하시면 볶기 너무 힘드니 볶음밥에 좋은 된밥을 넣어주세요. 즉석밥이 제일 좋아요. 즉석밥 하나를 차가운 상태로 그대로 넣어주세요. 간장과 밥이 잘 섞였으면 팬 중앙에 버터를 한 큰술 넣어주세요. 간장 마늘 볶음밥이라고 하면 뭔가 없어 보이니 Butter garlic rice with soy sauce라고 해주세요. 버터를 녹이시면서 마저 잘 볶아주세요. 이거 김치랑 먹으면 최소 주문 3인분처럼 두세 그릇이 기본입니다. 볶으면서 심심하실까봐 마늘 2행시 준비했어요. 문 띄워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그릇 더 드셔야죠. 기본 두 그릇이라니까요. 아, 다이어트 하시는구나. 늘 그랬듯이 내일부터 하면 되죠. 에이, 괜찮아요. 우린 끈기 있는 웅녀의 후손 미련 곰탱이잖아요.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마늘은 항산화, 항균, 항바이러스, 항암, 항피로 등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하니 마늘 많이 드셔서 요즘같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세상과 많은 또라이들로부터 면역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